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바로 스컹크입니다. 와, 이 친구들이 보통 이제 아메리카 쪽에서 서식을 한다고 알려져 있고 굉장히 유명한 걸로는 이제 엉덩이에서 항문에서 이제 방구를 끼면은 굉장히 지독한 냄새가 나서 그걸로 이제 적을 도망가게 만들거나 자기 이제 방어 수단으로 많이 쓰는데요. 이 친구들은 이제 국내에 들어오면서 이제 취선이 제거가 돼서 오기 때문에 그 방구를 낄 수는 없지만, 와, 지금 이렇게 앞에서 보니까 열대우림에 있어야 할 친구들이 여기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신기한 것 같고, 더 신기한 건 또 바로 앞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거 보세요. 얼굴 되게 귀엽죠? 되게, 눈 되게 초롱초롱하고 얼굴 쪼매네요. 어, 뭐야? 페로트 있었네? 안녕? 근데 제가 알기로는 스컹크가 이제 자연에서 뭐 지내니 뭐니 그냥 뭐 다 잡아먹잖아요, 얘네들은. 와, 비교적 페럿이 이렇게 왜소하지만은 자연 속에서 페럿이랑 스컹크랑 만났을 때는 페럿이 좀 더 압도적으로 싸납고 사냥도 잘하고 공격적인가 봅니다. 어쨌든 자연 속에서는 페럿이 더 강하다고 하네요. 오, 신기하다. 근데 아, 여기 자세히 보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안에도 여기 보시면은 페럿이 여기 여러 마리가 있는데 자고 있어요. 안녕. 아이고, 다 줄게. 금멍을 봐. 오, 얼마나 귀여워. 이 보시면은, 아이고, 스컹크 친구들이 이렇게 계단에서 이렇게 눈으로 보고 있고, 지금 아까 나왔던 페럿, 아, 이 친구는 아니구나, 또 다른 페럿이 안쪽에서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같이 지낸다는 건데, 굉장히 귀엽지 않아요 여러분들? 발톱이나 얼굴 같은 거 보면 그냥 뚱뚱한 페럿 같은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다리만 보면 약간 북극곰, 반달가슴곰 있죠? 반달가슴곰 같이 생기기도 하고 그랬어요. 어, 얘 되게 친숙하다. 얘 괜히 스킨십하고 지나가네. 야, 너 다리 못 쓰는 거 아니지? 근데 우리나라에도 여러분들 담비라고 해서 그 친구도 우리나라에 삽니다. 저도 아파트 단지에서 정확히 어떤 종류인지 모르겠지만 얘랑 똑같이 생긴 친구가 차 밑으로 해가지고 슈슈슉 도망가는 거 자주 보곤 했었거든요. 이 담비 친구들이 뉴스에 나오곤 하잖아요. 뭐 닭을 사냥한다, 고양이를 사냥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달려드는 모습 가끔 포착이 되곤 하는데, 이 친구들도 똑같이 미역개처럼 손버릇이 안 좋은가 주머니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퓽퓽퓽. 아, 귀여워. 네. 배 말랑말랑거려. 네. 아. 그거를 해줘야 사람이 너네보다 레벨이 높아. 지금 여기 안에 있는 이 지금 이 친구가 스컹크도 제끼고 서열 1위라고 합니다. 스컹크야, 왜 그래? 여기 수치매졌네. 근데 되게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침대를 만들어 주셨는데 엄청 귀여운 것 같아요. 아, 가자고? 그래, 가자. 안에 뭐 있어? 안에 뭐 있어? 뭐야, 뭐야? 호로로로로로! 너도 호로로로 미어캣? 아, 아까 간식 준 거? 아, 그거 냄새 맡은 거야? 네, 니꺼 아니야. 어, 얘도 이빨 되게 날카롭네. 야, 야, 우와, 오, 이거 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우와. 그리고 스컹크는 가장 귀여울 때가? 네, 제가 잡았어요. 우와, 예. 먹는 거 봐라. 왜 와사비 먹은 것처럼 표정 짓냐? 내가 딱 와사비 먹었을 때 그 표정이랑 똑같네. 맛있어서 눈물 흘리는 건가요? 아이, 귀여워라. 발바닥 보면은 네, 이렇게 말랑말랑하고요. 강아지 패드보다는 더 말랑말랑하고요. 와, 발톱이 이렇게, 아, 이렇게 길면은 또 강아지나 이런 거 고양이 발톱 깎아주는 것처럼 이렇게 잘라주기도 하고요.
귀여워요 그냥. 느낌은 약간 오! 허, 뭐야 그 여러분들 그 굉장히 물렁물렁한 약간 뱃살 만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오 뭐야 이거 보세요. 오야야야야 다 먹었어? 어이구 지금 너무 많이 써서 눈물 나가지고 눈, 눈이 충혈되고 있습니다 친구들. 이거 이거 다 먹었다. 자 해서 오늘 스컹크도 보고 페럿도 보고 다양하게 봤는데요, 다음 편은 어떤 것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특수동물, 이색동물 또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여기 지나가는 겸 해서 또 다른 생물들 보여드릴 거고요, 아니신 분들은 한 번씩 여기 놀러 오셔서 한번 구경 한번 해보세요. 진짜 재밌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근데는 안 그래도 영국에 처음 왔었어요. 아, 야, 너 졸려? 졸린데 왜 이건 물고 있는 거야? 내가 뺏어갈까? 응? 어? 물고 있는데 또 졸린가 봐. 이 친구가 포메랑 허스키랑 교배된 친구예요. 되게 독특한 친구인데 또 똑똑하게도 인형에 약간 애착이 있는지 물고 있네. 귀여워.